안녕하세요.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세청 유튜브의 공식 유튜버는 저 김교준이라고. 김교준 인사드립니다. 이 국세청에서 저 서당께 김교준을 위해서 드디어 1인 컨텐츠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풀 주제는 바로 이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입니다. 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 신고의 기본적인 좀 개념을 몰라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정말 정말 기초적인 아주 베이직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 사업자를 위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부가가치세, 부가세 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이 부가가치세 뭘까요? 잠깐 컨닝을 해보자면,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이 원재료에서 어떤 뭐 노력을 들여서 또 새롭게 완제품이 되기까지 가치가 새롭게 붙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과되는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경제 시간에 안 졸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실물을 보시면서 이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요, 여기 상단에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밑줄에 이 괄호 안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다 적게 납부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번 편은 개념편, 베이직한 내용이므로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의 상세한 내용이나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같은 이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음 편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구분이 되고, 또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는 이 규모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이건 사업자별로 다를까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로 나뉘더라도 모두 종합소득세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네, 이번 편에서는 사업자 등록의 구분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일반적인 세금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